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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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라치! 배도라치! 우와! 자, 이게 배도라치. 어? 개! 개! 개요! 개! 이런! 이런 개! 이런 개새끼를 만 이런 거 쳐! 아, 꾸러기다, 꾸러기! 우와! 우와! 검은으로! 꾸렀다! 오! 어디? 우와! 우와! 이야! 배도라치 전문가네, 전문가. 야, 오, 씨. 좀 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야, 그 알아보네, 얘네들. 와, 이게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앞으로 움직이잖아. 뒤로 수영을 못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머리를 잡아야지. 오. 아유, 이제 잡았네. 예스. 야, 암지치, 암지치, 암놈이라고. 야, 뭐 무늬 오징어가. 지천에 놀렸네. 대박인데? 오케이. 야, 이게 닫혀있으니까 애들이 힘이 없구나. 무슨 애. 얘는 다리를 안 뜯어먹었는데. 야, 이거, 아, 먹물. 먹물. 먹물 묻었어요? 다 묻었어, 옷에 봐. 에이씨. 뭐 집에 지뢰가 들어오냐? 우와, 제주도 이상하네. 자, 자, 고스트바스터 갑니다. 고스트바스터 갑니다. 여기에 바퀴벌레도 들어가 있고, 거미도 세 마리 들어가 있고, 지뢰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울 거예요 아마. 다 살아 있는데. 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킥 빠라랑수예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일식 요리사를. 야! 됐고, 이, 장비가 안 좋고, 지금 장갑도 없고,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일식 요리사라는 거 아니야.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먹냐고, 저걸. 자, 단양 회수산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대한민국 일식의 장인, 과연 누굴까요? 장갑도 없이 저걸 어떻게 만지냐고. 배도라치 이런 건 못 뜬다니까. 어? 장갑? 장갑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장갑이 없어서 못 뜬다 그랬는데. 자, 장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자, 대한민국 최고의 일식 장인은 과연 누굴까요? 탑디야. 오. 형님. 시청자들은 지금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형 짜증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프로입니다. 형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나는 아마지. 앞으로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똥띠라고 불러주세요. 자, 오늘은 프로처럼 한번 해보자. 여기 칼이 있긴 있는데. 네. 이건 안 될 것 같고. 아, 이게 되나? 야, 일단 고기 죽여야지. 와, 야, 이거 실패. 와, 지치. 와, 엄청나게 먹었네. 응? 엄청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막 내장이 꽉 찼잖아. 그리고 얘 알도 맸네, 알도. 그렇지. 아이, 잘렸다, 씨. 자르면 뜨기가 힘든데. 목이. 아니, 그러니까 자르면 뜨기가 좀 잡고 떠야 되는데. 이게 원래 쇠꽃이로, 어? 이게 횟집 같은데 가면, 아이씨. 와우. 이걸 우리가 써보진 않아 갖고 잘. 아, 이게 그냥 오징어가 아니고 무늬 오징어냐? 무늬 오징어는 갑오징어보다 더 위에요? 아이, 오징어 중에서는 제일 비싸지. 아, 근데 무늬 오징어가 원래 이게 비싸. 그냥 오징어 회는 만 원이라면 무늬 오징어 회는 한 얼마? 아니, 몇 배 정도 더 비싸지. 아, 레벨로가 다르네요. 그럼.
그룹이 이쁘네. 이거 어디서 받아왔냐? 저 빡빡이 형 폐업해서 거기 가게에서 받아온 거예요. 아, 제주도. 예. 그 빡빡씨. 예. 안타깝네. 요즘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지. 아. 인분으로 치면 한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어, 한 3명은 먹겠구먼. 어. 그러면은 뭐 어. 형이랑 나랑 한 사람당 2인분이라고 치면 딱 맞네요. 충분히 딱 맞게끔 먹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원래 껍질을 집게 같은 걸로 벗겨가지고 새꼬시로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 지금 칼도 안 들지. 이게 아우 이거 한 점 먹일라다가 손모가지 다 나가겠네. 내가 횟집 가가지고 떠달라고 해갖고 매운탕이나 먹자 그랬잖아. 아 일이 안 된다니까. 우리 씻어서 짜야 돼. 맛은 있어. 응. 근데 이게 차우. 와. 아이고야. 근데 형 가게에서 할 때도 항상 뭐 칼이 안 들어서 뭘 못하겠다 이런 가게에서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장인이 아니네. 막 비린 아니 장인이고 장인 별로 안 좋아해요? 뭔 장인? 장인어른. 아. 우와. 아까 벗겼는데 한 번 더 벗기는 거야? 어 이거 아니 껍질을 무늬 오징어는 껍질을 두 번 까야 돼. 그 무늬 오징어는 사시미 칼 잘 되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걸로 얇게 이렇게 포 떠서 그 먹으면 맛있거든. 소리 나 이거? 와 이게 엄청 질기다고. 형 벗길 때는 아이, 벗어봐 이렇게 살살 달래야죠. 그런 야 오징어한테 뭘 벗어봐. 정신 나간다 이거. 하지만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지금. 맛있어. 원래 이거 맛있어. 먹어봤어. 저는. 그래. 응? 됐어, 일단. 이야. 나 이렇게 해서 라면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어우, 엄청 많은데, 형이? 이거 라면 두 번 끓이면은 이것만 해도 안주가 하나 되겠어. 와, 제대로. 죽이죠. 오. 야, 걔가 거품 문다는 게 이래서 그런가 봐. 저 봐봐. 수돗물로 씻거든요. 막 거품을 막 물지. 아, 맞네. 맞지? 거품 나오지. 수돗물 딱 들어가니까 그러네. 그러면 저 거품으로 설거지 해야 되겠다. 아이씨, 아까 편하게 좀 먹으려 했지 힘들어서. 이게 유튜버입니다 형님. 근데 계속 여기 와서 해먹자 했잖아. 구독자분들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좀 힘들어서 내가. 아... 여기 뭐 준비된 게 없잖아 지금 솔직히. 여기 초장 하나 말고. 네. 근데 뭐 이왕 이렇게 또 다 해놨으니까 또 이거 먹어보자고.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손질을 해놓고 나니까 좀 힘이 나네요. 너는 북한 사람이고 난 서울 사람이야.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알겠어요. 쭉 흉내를 내도 제대로 흉내를 내. 그러니까 또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네. 기분이 좋아지네. 어, 지금 또. 자 그러면 형은 아우 뭐 5만 가지 술은 다 갖다 놨어. 뭐 한라산에 이건 뭐야? 한라산에 뭐 다 영어를 이렇게 좋아해? 자 쓰리 리오스. 됐어. 난 그거 안 먹을 거니까. 나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나는 화요. 이거 우리나라 거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술이? 왜? 그 빡빡이 형 폐업했잖아요. 아, 또 요래서 또 잘 먹네, 우리가. 아유. 자, 복분자를 드시겠다? 예. 네. 뭐, 우리나라 하면서 맨날 틀리게 먹어, 술을? 아니, 복분자는 우리나라 술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따다, 없을 것 같은데. 오. 팍 따다가. 아이. 자, 여기다가. 초장은 잘 버려, 잘 버려. 응. 이거 치우는 게 더 오래 걸려. 응. 아, 살살, 하나, 살살. 둘. 살살, 깍 장난치지 마.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술 한 잔 드리겠습니다, 형님. 따라 먹어라. 스탑! 스탑! 와. 오! 스탑! 제주! 사리! 아우! 죽인다. 독하다. 뭐부터 먹을까요? 하, 난 개인적으로 예. 배도라지. 배도라지. 이게 제일 맛있어, 솔직히. 자, 이건 양식이 안 되거든. 육질 기가 막히지? 응.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딱 먹었을 때 쫀득쫀득하고 아 이게 자연산이구나 이 느낌이 확 느낌이 나요. 느낌이 확 나지. 예, 흐물흐물하지가 않아요. 와, 제주의 바다가 느껴져. 와, 야 육질 오진다. 맛있긴 맛있지. 이게 형님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치. 와. 쫀득하면서 연할 거야. 약간 단맛이 나더라고요. 지치는. 와. 좋지. 자, 스톱. 이 상황에서 이건 껍질을 두 번 벗긴 거. 한 번만 벗긴 거. 요거는 한 번 벗긴 거. 완전 차이가 날 거야. 자, 얼마나 질긴지. 확 차이가 나지. 와. 그걸 비교해 주기 위해서. 야, 이게 개그맨이 그냥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울어. 왜 웃는 거야? 형 똑똑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야, 그거 웃기려고 한 거야. XL을, L을 누가 모르나니까? 언더스탠의 뜻은? 언더스탠,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똑똑하다니까요, 형은. 오! 깡! 야. 야. 이게 돌, 돌우러. 야, 이것도 맛있다. 난 이거 살이 좀 굳어가지고 제맛이 안 날 줄 알았는데 한 세 점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이거는 네. 두세 점씩 먹어야지 맛있겠다. 어, 오케이. 자연산이 틀리네. 맛있어. 신선함이 느껴져요 진짜. 신선함도 느껴지지만 육질 자체가 틀려. 달라요. 그냥 양식하고는 네. 진짜로 형 가게에서 먹던 거랑은 진짜 달라요. 아니 틀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네. 자. 어! 아 그냥 오징어랑 무늬 오징어는 어떤 차이가 날지 한번. 어우 어마무시하지. 자 요 부위가 맛있을 것 같아 강수야. 일단 요거 두 점. 네. 참 형 진짜 행복한 삶 아니에요? 제주도 와가지고 낙지하고 그가 이게 내 덕분에 형이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형이 있어서 행복하고 형도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하지? 야 이게 껍질을 두 번 안 까면 이 맛이 안 나.
오케이. 왜 무늬 오징어라 그런지 알았어. 한입 딱 물었을 때 식감이 달라요. 아, 이래서 무늬 오징어라. 야, 나도 무늬 오징어를 솔직히 많이 먹어봤거든. 응. 거제도 가서, 거제도에 또 이게 많더라고. 어, 막 10만원, 15만원 얼마 안 준단 말이야. 응, 응. 근데 거기서 먹던 것보다 왜 더 맛있지? 아, 직접 잡아서 그런가? 네, 레벨로가 다르네. 무섭네, 맛이. 딱 먹었을 때. 솔직히 맛있지. 이거 먹어버리면 일반 오징어 못 먹어. 아이, 뭐해? 못 먹어. 난 먹어. 이거 오징어 짬뽕 있잖아요. 근데 신라면도 신라면 있고 신라면 블랙 있잖아요. 오징어 짬뽕도 그 위에 등급이 무늬 오징어 짬뽕 하면 이것도 무늬 오징어 짬뽕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아, 하나 10,000원 해야 되고. 지금 솔직히 오늘 잡은 거 네. 식당 가서 먹으려면 보통 저 정도 양이면 10몇만 원 정도 줘야 돼. 아... 진짜 싼 데 가도. 오. 아, 진짜. 와. 근데 이건 다시 한 잔 먹고 먹어야 돼. 아. 지금은 몸살. 요건. 요, 세모. 기. 예. 네. 오징어 기. 예.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기가 맛있어, 또. 나도 마른 오징어 먹을 때 귀나. 그렇지. 기 자체가 좀 쫀득쫀득 하면서. 예. 네. 난 식감이 좋더라고. 와. 와, 오도독 오도독. 이 사이즈가 막 엄청 안 크고 딱 적당해서 더 맛있나?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 이상으로 맛있네. 이 회를 먹을 때 어, 고추, 마늘, 쌈, 와사비, 막장. 난 이런 게 다 있어야지만 또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집에서 먹기가 싫었는데 와... 정말 이 초장 하나인데 지금까지 먹었던 어떠한 회보다 최고의 식감. 최고의 맛으로 제주도에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재료가 신선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 지금 초장 이거 하나인데도 와. 그러니까 오늘 맛이 무섭다. 야, 야, 진짜 내가 꿈꾸던 어릴 때 삶이 이런 거였거든요. 운동하고 낚시하고 수영하고 그런 삶의 형이 또 나한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저께. 또 나는 붙임성이 형이 더 좋잖아요. 그렇지. 딱 갔는데 사장님한테 바로 형이 낚시 봤다고 아는 척을 하고. 그렇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 때문에 여기까지 에이, 온 거예요. 나는 또 금방 친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나를 알아봤지만 먼저 선뜻 나한테 이제 아는 척 하기가 사장님도 그랬고 나도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나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하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형이 이제 아니 근데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 난 너무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리가 낮은 거예요 진짜. 아, 난 또 이 다리를 잘 놓잖아. 어. 자, 양다리는 걸친 적이 없는 저기...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형이 이제 발끈발끈하니까 자꾸 댓글에도 뭐 구경시장에서 키스하다가 봤다. 아니 내가 거기서 키스를 왜 하냐고 진짜.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그거 솔직히 댓글 그 뭐 그거 얘기해갖고 내가 그거 찾아봤잖아. 진짜 맛있다. 물지 말아야 되겠다. 와 근데 맛 진짜 맛있다. 자, 배도라치, 기, 몸, 그리고 지치, 그리고 도루러. 5, 3, 우리! 하나! 와우! 와우! 미쳤다, 이거는. 와 더 맛있어? 뭐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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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랑 야 모든 게 완벽하네. 나 아까 전에 형이 오징어랑 회랑 이제 같이 싸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 난 아까 형이
이렇게 싸서 먹자 그럴 때 아, 이 형 또 유튜브 이제 전문가 다 됐구나. 또 썸네일 만들려고 하구나. 오쌈 이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랬는데 이거 와. 진짜 강력 추천이요. 그냥 일반 오징어에다가도 회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재료들이 워낙 타고나니까.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지금 하나하나 다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싼 거. 네. 완전 대박이 대박. 근데 횟집 사장을 30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아우 대박. 원탑이에요? 아 원탑. 아 완전히 이건 솔직히 다금바리가 와도 울고 갈 정도? 아 그 정도로 아 진짜로 최고. 지금 이 회는 어우 어디 가서도 먹어보기 힘든 막 그런 맛이. 와 이건 상상 이상인데? 이거는 달라요. 그냥 달라 달라.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 아 이건 달라. 그만해라. 와. 오징어도 그냥 오징어가 아니라 무늬 오징어 라면이잖아요. 자, 그럼 조금씩 따라볼까 또? 야, 또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있는 무늬 오징어를 갖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 우리는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내륙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쏘가리를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거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름철 휴가는 단양 회수산에서. 아, 또 이렇게 오늘 음식 맛있다고 또 한번 띄워주네. 내가 형을 좋아하니까 아, 유튜브를 찍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이 유튜브 찍겠습니까, 형님? 와, 오! 개가 죽였다, 개가 이거. 나는. 자, 대세요, 대. 아니, 내가 돌게, 내가. 아. 와. 야, 나는 일단 이 면보다. 네. 솔직히. 면을 식혀야 되니까. 식을 때 동안 우리는 무늬 오징어를. 무늬 오징어를 개랑. 네. 야, 이거 무늬 오징어 막. 뭐, 엄청나게 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 와우! 자, 안주로. 아. 야. 이건 그냥 오징어가 아니야, 진짜. 야, 이거 미쳤다, 이것도. 탱탱하면서 부드러워. 와. 미쳤다, 이거. 와. 야, 이게 오징어네. 아. 가짜 오징어 짬뽕은 꺼지라 그래! 꺼지라 그래! 어디서 뭐 무늬 오징어 라면 앞에서 진짜. 와. 아. 또 다르네. 이건 숙회를 먹는 느낌이 딱 나네. 초장을 찍으니까 또. 편하게 쭉 들어주세요. 라면이 무늬 오징어한테 안 돼. 야. 워낙 앞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라면이 죽잖아요. 진짜 최고다. 야, 이 라면에 또 이거 이렇게 안 넣어 먹었으면 서운할 뻔했네. 아. 회로만 먹었으면.
야, 이거 맛있는데? 어? 날카리. 아, 어? 운동신경이 그렇게 없어요, 형님. 자,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야, 야, 야!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야, 야, 야! 아, 씨. 아따, 재밌다잉. 야, 이거는 뭐, 천연 케토톱이다, 이건 진짜. 케토톱이 아니고, 개껍데기에는. 산토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뭔데? 산토끼 반대로 해보세요. 산토끼? 예. 키토산? 예. 어, 맞아. 어. 키토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아우. 물에 삶아서 그런지 맛있어. 처음에 느낌 잘한 것 같아. 와우. 와, 미쳤다. 와. 야. 이건 그냥 오징어 짬뽕이 아니야. 와. 야. 한바리들 다 없어지라래. 와. 와. 야. 돈이 비싼 이유가 있네, 물고기 아. 오징어가. 와. 정말이야. 와. 아! 와. 와. 어. 와. 아. 아. 와. 아이고야. 에도라치, 쥐치, 도루럭, 무늬오징어, 그리고 개새끼들. 먹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휴가는 단양해수산 꼭 가주시고요. 미끼강수 유튜브도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후. 와우깡. 안녕하세요. 미키산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